그러면 국회 정상화 협상의 또 다른 한 축이죠. 그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 그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법안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질문을 이어가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분명히 그 당시 검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입장 번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저희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제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성과 비례성.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10% 의석 정수는 감축하지만 270석으로 되면서 지역구 의석수는 다소 늘어납니다. 결국 대표성과 비례성이라는 선거제 중에서 대표성 부분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표성이 강화되는 이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의석수를 감소하는 이러한 선거구제를 제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으로 비례성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 비례성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놓은 안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이라는 그 국민의 뜻도 반영하고 그리고 비례성과 대표성 중에서 오히려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비례성은 사실상 제대로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좀 들어보면 그러면 그 작년 연말에 합의하셨을 때 합의한 대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도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합의한 거는요 이미 예.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이미 다 깨졌습니다. 사실상 날치기 뭐, 거의 예. 보면 사막에 분명히 합의 처리한다. 그때는 뭐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완전히 강행 규정처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에서.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에 대한 저희의 토론이 있었고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당시 제가 이제 원내대표 되자마자 손학규 당대표께서 단식을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밥 좀 드시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겠다 정도는 써주겠다고 했고요. 제가 분명히 검토하겠다라고 합의문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한 것처럼 소위 이 합의문을 과장 왜곡 해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선거제, 날치기 패스트트랙한 선거제를 민주당이 고집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유연하게 토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글쎄요, 황 대표님과 뭐 우리 국회 상황이나 또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같이 의논하지만요. 뭐 각자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우리 당은 황 대표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원내 상황은 또 저의 그런 리더십을 또 존중해 주기 때문에요. 무슨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저는 초지일관 원칙을 갖고 임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문구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이 협상 과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진심으로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이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미 저희 당 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뭘로 가야 되느냐. 이 지나친 한쪽으로의 권력에 집중은 안 된다. 결국 이러한 것을 견제하고 또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저희 당 안이 있는데 이것을 배제한 채 무조건 지금 민주당 안은 사실은 저는 청와대의 검찰과 청와대의 경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픈된 마음으로 할 의지가 있다 하면 저희는 당연히 국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사과하고 합의 처리 약속을 하면 당연히 협상을 할 것입니다. 선거법 협상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의 처리한다는 것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요. 여당도 일단은 300석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다. 이런 선거법을 내놓고 지금 사실상 지역구 의석수 감축으로 인한 의원들의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다. 330석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국회의원 예산을 줄여서 330석으로 만들면 이거 괜찮다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뭐 예산은 통으로 같으니까 의석수 늘려도 된다일까요? 저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법 협상 유연하게 하겠습니다.